경북도청이 안동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빈자리로 남게 된 도청 이전 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가 대구시의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대구시는 도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창조경제와 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청 일대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대구시는 도청 이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일부를 옮기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도청 사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6월 초쯤 이사를 해 시 공무원 700여 명이 옮겨갑니다. 또 도의회 건물에는 8월쯤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이전하고 나면 연간 교육 인원이 6천 명 정도가 오고 가게 하기 때문에 아마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개발 방향은 경북도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창조경제문화복합타운 조성.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대구시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청사에도 스마트 드론 연구센터나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연구센터 등 국가 R&D 연구기관 입주를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소유의 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무상 양여받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도청 관련 4개 시도와 긴밀히 공조해서 현재 계획 중인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특히 법사위원들을 집중 설득하고 경북도청이 옮겨간 24만 3천 제곱미터의 땅이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